제 48회 가수의 날과 함께하는 전국 가요 대행진.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선영 씨. 네. 아까 그 MR이 없어져서 싸우려고 했어. 내가 사실은 저렇게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. 네. 이 원인은 이따 찾자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싸운 사람들이 먹어야 될 과일 무슨 과일? 싸운 사람이 먹어야 할 과일이요. 뭐가 있을까요? 사과. 그래, 그래. 네, 사과. 맞습니다. 싸운 사람들은 사과를 먹어야 돼. 올해 풍년이 들어가지고. 네. 사과가 내 머리만. 오, 와. 어제도. 맛있겠다. 네, 어제도 또 누구야? 네. 베이로 형님이 사과를 한 박스 보내와서 어제 먹었는데, 아니 사과를 내 머리보다 더 커. 그리고 안에 꿀이도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, 아니 형님 무슨 사과요? 어디? 내가 저 문경에 사과밭을 좀 갖고 있어. 네.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보내줬어. 누가 좀 사과 좀 나한테 보내줘요. 아유. 나눠 먹게. 그러면 저랑도 좀 나눠 드시고 그래야죠. 아따가 되게 잘하네. 저 사과 좋아합니다. 줄게. 네, 알겠습니다. 다섯 개 갖고 왔어 주려고. 알겠습니다. 네. 자 다음 무대 만나봐야 되겠죠? 네, 다음 가수는 법칙이 있어. 네. 셀리 법칙이라고 하는. 셀리 법칙이요? 네. 그게 뭐예요? 몰라. 나도 이따 들어가 보래. 자, 박용규 씨가 부릅니다. 셀리 법칙. 큰 박수 주세요. 음악 갑시다.